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밀 학급에 따른 여러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선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자는 입법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예, 2020년 7월, 지난해 7월에 저희 전교조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 이 학교를 열기 위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등교를 할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 요구에 국회의원들도 함께해서요, 이탄희 의원이 교육기본법 개정, 그리고 이은주 의원이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이렇게 저희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이렇게 요구했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2018년, 202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교원 수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6명보다 더 많아지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2021년 국민의 요구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1일부터 1시에 시작해서 22일 만인 6월 22일 3시 30분에 10만 명 국민 청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는 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된건 과밀 학급에 따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 아닌가요? 과밀 학급에 따른 문제점 무엇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등교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교실 내 학생 간 거리두기를 최소 1에서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의 교실 한개 넓이가 66제곱미터, 그러니까 즉한 20평 정도인데요.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교실에 20명 정도의 학생만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국정감사 당시에 공개된 김민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초과인 학급이 전국으로 19,628개, 광주에서도 815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인 학교가 광주가 11,760개로 약 80%가 이미 20명을 훨씬 넘는 학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가 이 교실이 학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이 대다수의 학교는 코로나19 전파 단계에 따라서 등교 중지,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이런 것들을 번갈아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4.9명인데 과학고는 평균 16.4명입니다. 이 과학고는 코로나19 전파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면 등교를 하지만 이 일반고 학생들은 불규칙하게 등교할 수밖에 없어서 학력 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20명 상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언제나 감염병의 위기가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국의 각 학교 환경에 따라 등교가 들쭉날쭉하게 될 경우에 이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게 될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미래는 세계적 경제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개별 학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OECD 상위 10개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은 18.4명, 중등은 19.4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G7에 초청되고 G8, G10은 멤버가 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20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 교육에서의 이슈가 고교 학점제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커다란 정책인데, 현 시점에서 학급당 학생 수 제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교 학점제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학급당 30명 이런 되는 상황 속에서는 과밀화된 상황 속에서는 학생들의 맞춤형 수업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이 고교 학점제를 혹시라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추진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맞춤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현재 그 2021년 5월 25일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정원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13조 7,293억이 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액수를 보고 좀 너무 많은 액수고 우리가 실현하기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우려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지난 2020년 2월에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비용이 최대 28조입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랑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13조 원이 그렇게 과한 액수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 교육 당국은 재정을 핑계로 계속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미루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입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